칼로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 책에서 새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과학을 소개할 것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다룬 장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좋다. 새로운 다이어트 전략의 바탕이 되는 기초 정보를 모르면 이 책의 후반부에 소개되는 실행 단계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칼로리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믿음 때문에 큰 혼란을 겪어왔다. 이제 몇 시간만 이 책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 생각을 깨끗이 지우도록 하자. 이 책은 세인 세트 포인트 최종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트 포인트 최종이란 간단히 말하면 최종의 변화 속에서도 인체가 생리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려는 기준 최종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 최종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은 저품질의 가공식품이 호르몬성 혈류장애를 촉발함으로써 세트 포인트 체중을 늘리고 만성적인 체지방 증가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향질의 식품을 통해 잘못된 호르몬을 치유하고 세트 포인트 체중을 낮춤으로써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칼로리는 칼로리일 뿐이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많이 먹지 말라는 메시지가 음료는 음료일 뿐이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마시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흔히 칼로리는 다음의 네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포만성, 공격성, 양분성, 효율성. 자, 좋은 식품은 효율성이 낮다. 칼로리가 얼마나? 이 책에서 건전하면서도 질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한 먹거리를 Certify Aggression Nutrition Effective Efficiency 앞글자를 따서 센 식품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먹거리로 가득한 식단을 센 식단으로 그러한 식습관에 따라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식습관을 센 습관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현명한 운동법을 센 운동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영 단어 센은 건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와는 달리 질이 좋지 않은 식품이나 생활습관이라는 인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이 말은 비상식적인 또는 미친 듯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떤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의 질이 좋고 나쁨은 센 식품의 스펙트럼 상에서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양질의 칼로리는 센 식품 스펙트럼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이 부분은 비전분 채소, 영양분 농축 단백질, 자연식품 속 지방, 저당도 과일 등으로 구성이 된다. 센 식품은 체내에 빨리 흡수되면서도 저장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는데도 체지방으로 거의 전환되지 않는다. 더욱 좋은 점은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혈류장애를 없애면서 세트 포인트 체중을 낮추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센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 반면에 인센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는 몸에 해롭다. 탄수화물과 당분이 대표적인데 센 식품의 스펙트럼에서 건강이 나쁜 쪽에 위치한다. 이것들은 포만감이 적고 체지방으로 쉽게 축적이 되며 필수 영양소가 적고 잘 소비되지 않는 음식물들이다. 이 같은 저질 식품을 먹을 경우에는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과식을 하게 된다. 저질 식품은 영양분을 별로 공급하지 않고 쉽게 체지방으로 바뀌며 체지방 저장 호르몬을 마구 분비해서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세트 포인트 체중을 높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고 날씬한 몸과는 멀어진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식품군을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할지를 가르쳐줄 것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왜 칼로리의 품질을 따져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칼로리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세인 포인트 체중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에 붙잡힌 현대의 식품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의 건강을 해쳐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낮은 칼로리이자 비만을 부르는 원형화 하나로 알려진 것이 탄수화물인데 미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야 미국 농부가 발표한 건장식품 연구에 보인 음식 피라미드에는 탄수화물이 건강식단의 밑바탕이어야 한다는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1992년에 발표된 이 식단 지침의 기본 개념은 지방은 무조건 나쁘고 대신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이 식단 지침은 전 세계로 파급되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 구성이 일반화되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대형 식품회사 비즈니스기업 제약회사 등이 어떻게 정부와 공공단체 뒤에 숨어서 사람들의 비만을 유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실험을 추구할 때다. 센 식품을 먹음으로써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센 습관 본격 실천을 통해서 요요 현상에서 해방시키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칼로리에 대한 오해는 고정관념 세인트 세트 포인트 체중 이렇게 조절하자. 양분성에 대해서 현명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세인하라. 생활습관 수준 높이기. 칼로리에 대한 오해 미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뚱뚱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가능한 한 벌거벗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칼로리 계산법. 그 오래된 고정관념은 최부터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칼로리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비만과 질병을 막으려면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하라는 것이다. 칼로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이것은 한마디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배출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이 자연히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 이처럼 간단한 방정식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혈압과 혈당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듯이 우리 몸은 칼로리의 섭취와 배출 또한 정상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가 가공식은 같은 저질 식품들로 인해서 무너질 경우에는 그런 일 없었더라는 무의식 상태에서의 기능들이 돌연 의식을 찾고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게 된다. 인체의 균형 조절 호르몬 시스템이 한꺼번에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처방을 받아 혈압을 관리하고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다스리기도 한다. 또한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같이 칼로리 섭취량과 운동량을 측정하고 가공식품 영양성분별을 판독하고 눈에 불을 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우리는 점점 더 체중이 늘고 병들어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온 다이어트 처방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칼로리 계산법이나 인슐린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체중 조절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날씬했다. 무언가가 우리의 생명활동 작용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굶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무조건 약을 먹는다는 게 문제다. 생물학적인 붕괴 현상 자체를 바로잡는 대신에 그렇게 무의미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건강정보가 혼란을 불러들이고 있다. 2012년 2월 노스 캐롤리아대 영양학과 팝킨 박사와 키아 듀페이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사이에 무려 570kcal나 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살이 찌는 이유가 과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천천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일반 성인이 하루 비료량보다 570kcal를 추가적으로 섭취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 계산법이 정확하다면 2006년 이래 보통 사람의 체중은 216kcal 그럼이나 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1인당 하루에 570kcal 섭취에 365일을 곱하면 208,050kcal가 된다. 여기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을 곱하면 1인당 추가로 늘어난 것이 166만 된다. 이것을 1kg당 칼로리 함량인 7,706칼로리로 나누면 216kg이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왜 점점 더 살이 찌는가가 아니라 왜 체중이 216kg 더 늘어나지 않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과 체중 증가량 사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음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근거다.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운동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가설의 계산법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자, 세 가지 근거는 첫 번째 근거, 식사량이 줄었다를 살펴보자. 우리가 216kg으로 늘지 않는 것은 2006년부터 급작스럽게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일까? 비만이나 식상생활의 질환 발병률을 계속해서 증가했으므로 이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본다라. 앞선 수십 년간의 자료들을 살펴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77년부터 1인당 하루 섭취 증가량은 570kg이 칼로리가 늘어난 데 비해서 더 이전의 수십 년 동안 1인당 하루 섭취 증가량이 300kcal로 그보다도 약간 적었다는 점을 놓고 추산해보자. 그렇다면 기존의 칼로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보통 미국인은 1977년부터 6년까지 29년 사이에 422kg이 늘었어야 마땅하다. 이유는 1인당 하루 300kcal에 365일을 곱하면 109,500kcal가 되고 여기에 77년부터 6년까지 29년을 곱하면 1인당 317,500kcal가 추가로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을 1kg당 칼로리 함량인 7,706kcal로 나누면 약 412kg이 된다. 현재는 거의 예외 없이 칼로리의 섭취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섭취로 인해서 체중이 412kg씩 늘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6년부터 14년 사이에 216kg이 늘지는 않았으니 칼로리 과다 섭취가 체중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논리는 틀렸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근거인 운동량을 늘렸다는 어떨까? 우리들이 216kg을 늘지 않은 이유가 2006년부터 14년 사이에 운동량이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일까? 이 같은 이론은 보통은 성인이 지난 8년간 매일같이 90분 동안 미친듯이 조깅했다는 가정하에만 성립이 된다. 이런 미국 대륙 전체를 조깅을 갔다. 이제 세 번째 가설은 칼로리 계산법의 앞뒤가 안 맞는다가 남았다. 이 설명은 수학적인 측면이라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체중이 216kg 중에서도 특히 일부인 것은 우리 몸이 계산기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 대 영양연구팀의 뇌 속의 복잡한 통제관리 시스템이 인체가 흡수하고 소비하는 칼로리를 조절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일은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몸의 에너지 균형, 체중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제는 통제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서 함부로 과식을 하고 비만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체지방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통제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서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기 전까지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인슐린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숨을 많이 들이마시면 많이 내쉬어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많이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이 많아지고 적게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도 적어진다. 이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숨이 드나드는 것, 물이 드나드는 것, 칼로리가 드나드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인간의 생물학적인 영역이지 칼로리 계산법에 의한 게 절대 아니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도 많다는 사실은 칼로리 계산법의 결과보다 실제 체중 증가량이 훨씬 적은 이유를 증명해준다. 적게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도 적다는 사실은 기존의 칼로리 계산법을 따랐을 때 95.4%가 실패하고 종종 체중이 더 불어나는 이유를 알려준다. 이 두 가지 생물학적인 공식을 합치면 우리가 칼로리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부족하게 섭취할 경우에 수학적으로 예상되는 체지방의 양만큼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는 것을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칼로리 계산법에서 수학 공식이 제대로 적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칼로리를 계산하려는 뇌의 노력에 부응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몸이 칼로리를 계산하려는 뇌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신의 유전자, 뇌 호르몬 등은 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함께 작동하고 있다. 체중의 경우 건강한 신체는 체지방 수준을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한다. 록펠러대 제프리 브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의 성인이 1년에 약 100만 킬로칼로리를 소모하지만 체중은 아주 조금 변한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인제니어스의 에너지 균형은 99.5% 이상의 정확성 속에서 통제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모니터링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제 아무리 완벽한 계산기라 할지라도 이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성을 얻기는 어려우니
인체내에서의 에너지 균형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체지방을 줄이고 이를 유지하는 일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칼로리 계산법이 우리 몸의 통제 시스템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굶어라 같은 전략은 이따금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힘으로 인체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억지로 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는 계속할 수도 없고 건강에도 좋지가 않다. 같은 논리로 굶어서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계속할 수도 없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이다. 따라서 칼로리 계산법에 따른 비만 치료나 과다한 운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작동 방식을 알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면 체중 관리를 걱정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인체의 자동적인 균형 유지 시스템을 믿어라. 망상에 극한 칼로리 계산법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자. 흡연은 20세기 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런 비유를 보면 흡연을 중단할 수 있어도 음식을 먹는 것은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무릎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의사들이 담배 연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또한 먹지 않으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탄수화물과 당분이다. 바로 이 부분이 현대 영양학 분야 앞에 놓인 최대의 장애물이다. 일반 대중들이 과학자들의 말보다는 정부나 식품회사 비즈니스 기업을 통해 식사와 운동에 관해서 교육받고 있기에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흡연의 유발 원인을 알면 폐암 예방이 훨씬 쉬워지는 것처럼 해로운 음식을 가까이 하는 원인을 알기만 하면 비만,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하지만 흡연이 공기처럼 신선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튀기지 않는 감자칩의 500kcal, 시금치나 연어의 500kcal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까지 스스로 체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은 폐암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만과 당뇨병도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 흡연을 피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듯이 쓰레기 같은 식품을 멀리하면 비만, 당뇨병,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에 센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의 센 더 포인트 체중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워싱턴대 당뇨 비만 센터의 브렌트 와이스 박사는 이 저근은 세포의 신진대사라는 학술지에 여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억제 단백질인 렙틴이 발견되기 전까지 비만은 생물학적인 불기능 탓이라기보다는 의지력 부족의 결과로 얘기해지곤 했다. 렙틴이 발견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는 비만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주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기존의 칼로리 계산법은 과학자들에게는 한물간 이론으로 치부된다는 게 와이스 박사의 결론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간들의 정신부인 시선하고 식욕조절 역할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인수하는 에너지, 체지방의 양 등을 균형에 맞춰서 조정함으로써 체중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와이스 박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체중 감소를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의학계에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부르정원 박사의 조언처럼 세트 포인트 체중을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생물학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낮추면 된다.